Ladies and gentlemen, as you know, we have something special down here at Birdland this evening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부족한 영상이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8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반입니다. 10시 23분? 맞다. 여기 길이 있나? 아, 오늘은 지금 좀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평범한 낮에 월요일 아침 식사입니다. 이 골목은 처음 들어와 보는 것 마냥 뭔가 낯선 기분이 드네요. 오늘은 어쩐지 정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. 지금 아침을 이제 먹으러 가고 있고요. 근데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아침을 먹으러 밖에 어딜 나간다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. 뭐 한국에서도 뭐 회사를 다닐 때도 그렇지만 아침을 꼭 먹어야겠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먹으면 되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아침을 먹는 일이 적은데, 아따, 저쪽은 길이 집 근처에 있는 스키야에 도착했습니다. 제가 먹을 아침 도시락인데 소고기, 생선, 닭고기 세 가지 메뉴입니다. 이 시간대에는 사람이 많지 않나 보네요.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먹습니다. 다른 자리에서 먹으면 건너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. 죄송합니다. 아찌노 아노 사진이 아래 야츠와 코코니 하이테 마스카. 하이. 감사합니다. 고 주문 감사합니다. 왠지 모르게 메뉴를 잘 못 찾아서 점원분께 도움을 받아 주문을 완료했습니다. 스키야키의 물은 생수가 아니라 차인데 그렇게 진하지는 않은 맛이라 홀짝거리기에 딱 좋습니다. 무슨 차일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구글링 해본 결과 스키야 공식 답변 피처의 보리차 티백을 넣어 제공이었습니다. 주문 접수 후 메뉴를 건네받기까지 4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. 살짝만 익힌 달걀, 여러분들께서는 좋아하시나요? 전 즐겨 먹는 편은 아닙니다. 즐겨 먹지는 않지만 싹싹은 긁어 먹습니다. 간장 케이스에는 다마고 카케 쇼유라고 적혀 있네요. 달걀 비빔밥용 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마지막으로 카츠오부시를 탈탈탈. 홍콩 촬영 비주얼이 당연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. 베니쇼우가 집게가 항상 좌측 테이블을 향하고 있다는 게 이 자리의 유일한 단점입니다. 한입 먹어보겠습니다.
영상 편집하며 다시 보니 좀 더 음미하며 먹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크라도 한 입.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길래 봤더니 시치미를 안 넣어서 눈으로 찾고 있었습니다. 이건 이쑤시개네요. 시치미는 대표적인 고춧가루 조미료입니다. 꼭꼭 숨겨뒀네 아주 그냥.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요즘 날씨가 자주 흐리네요. 덜 더워서 좋기는 합니다.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커피 한잔 해야겠습니다. 신호등 타이밍 아주 좋네요. 일본에서 생활하다 보면 기다리는 것에 친숙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스키야에서 350엔, 3,500원 정도 주고 규동 아침 이제 정식을 먹고 왔는데요. 처음에 그 벽에 붙은 전단지를 봤을 때에 맛을 떠나서 350엔인데 밥이랑 규동, 그 다음에 된장국, 그리고 달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걸 보고 한번 먹어봐야겠다, 포만감이 좀 충분하겠구나 싶어서 오늘 주절주절 말이 많아서 편집합니다. 짧게 요약하자면 오전 한 끼로 먹기에 가격 대비 포만감이 아주 높고 제가 즐겨 먹지 않는 오크라와 달걀 이 녀석들을 함께 먹으니 뱃속에서 얼마나 큰 포만감을 가져다 주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.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먹으러 갈 것 같고요. 어쨌거나 주문하고 뭐 거의 몇십 초 내에 나온다는 거, 그거는 아주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어쨌거나 이번 한 주도 다들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라고, 저는 이제 배불리 밥을 먹었으니까 일을 좀 해야겠습니다. 그럼